20살짜리는 하늘로 막 날아가려고 하겠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성국인데 넘어갈 일은 없어.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아. 연예인 하고 싶은 애들도 많고 또 공부를 뭐 많이 해갖고 뭐 방송도 타고 싶은 애들도 좀 많고. 그 대신 물을 조심해야 돼. 혼자 가든지 둘이 가면 안 돼. 못 가도 세 명씩 가서 물놀이를 가든지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제 올해는 어차피 놀러는 못 가잖아요. 여름 휴가 때 이제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그 대신 여자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나들이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남이 빠진 똥을 내가 갖고 있는 성국이에요. 남이 똥싼 거를 내가 갖고 근심을 갖고 있는 성국이에요. 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조금 좋아질까요? 요런 애들은 저 그런 저 활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를 좀 자제를 해야겠죠. 32살 먹은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안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남자를 찾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지금은 뭐 그렇게 문을 시집을 막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걱정이 좀 많아. 내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또 그냥 계속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금전이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봉급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있는데 돈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돈이 나가. 내년에는 좀 좋아질까요? 내년까지는 좀 좋지가 않아요. 흔연 가야만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좀 이뤄진다고 그래요. 그 대신 이 32살 먹은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 길가에 있는 그 홀령들이 뱀이잖아요. 뱀띠잖아요. 솟는 성국이에요. 여름에는 햇빛이 나는 성국이잖아요. 이렇게 뱀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늘 꼭대기 모르는 대로 길가에서 흔드는 성국이에요.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해 마음이. 44살 먹은 사람은 고민이 좀 많아요, 올해. 예. 왜냐면 다 고민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신랑이 이제 수입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살만 했던 분들은 내가 뭐를 벌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요. 금전으로는 이제 부부가 벌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업을 만약에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갖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집에다 쟁이는 성국은 없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는 성국이고 조마조마하게 넘어가는 성국이라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좋은 점도 따로 있나요? 좋은 점은 이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거 같고 내가 알뜰하게 쓰고 이제 전략하게 쓰는 거겠죠. 4월달, 5월까지는 진짜 좋지가 않아요. 글쎄, 가을쯤, 12월달, 내년 1월달쯤 가야 이 길이 좀 보여요. 이제 몸만 다치지 않으면 여태 이제 나갔던 거, 안 좋았던 거 이제 거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쉬운 일곱 가서 뭐 운이 들어왔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년까지는 이렇게 뭐 크게 뭐 대운이 들어왔다, 일곱이 들어왔다 해도 대운이 들어왔다고는 안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선고, 퇴직을 하야하는 선고, 아니면 이제 바꿔대겠죠. 마누라가 집에서 살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랑은 안으로 두르고 마누라는 나가는 선고예요.